바닷가에서 버려진 유리 조각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유리가 멋스러운 공예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요. 공예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버려지는 물건인데 거기에 좀 생명을 불어넣어서 또 예쁜 공예품을 만들었다는 거에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들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보석처럼 빛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과 예술을 동시에 지켜내는 주인공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섬이라고 알려진 영종도.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만큼 쓰레기도 많죠. 오늘의 주인공 이유미 씨도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다 유리를 줍고 있어요. 바다 유리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다 유리란 바다에 버려지거나 깨진 유리 조각이 파도와 돌에 수년간 마모되면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된 유리 조각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맥주병, 소주병, 이것도 소주병인데 이 유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아쿠아색이 필요해?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바다 유리들. 조그만 것도 이렇게 예쁘다. 색깔. 불투명하고 뽀얀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 이 특징을 잘 살리면 쓰레기에서 특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 유리를 주우면 해변의 환경을 살릴 수 있고 멋진 공예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공예품이라고요? 3355 모여서 유리를 주었던 이유였나 봅니다. 유리 줍기가 끝나자마자 1시간가량을 달려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폐 유리는 이제 이유미 씨의 손에서 다시 태어날 예정인데요. 날카로운 것들은 이제 바다 유리 목걸이나 액세서리를 만들기 이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분리시켜주고 이제 물에다가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유리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준 다음에 이제 햇빛에 이제 말려줄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오염된 곳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세척하고 나면 비로소 공예품으로 탄생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커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게 되면 너무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목걸이나 액세서리 만들 때 사용되는 유리 크기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보시면 파도에 수십 년간 이게 갈려가지고 만들어진 거라서 많이 갈려있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고 뽀얀 것들을 이용해서 유리 공예를 만들어요. 세척한 것만으로도 바다에 버려졌던 유리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환골탈태를 꿈꿉니다. 이 유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탄생했으니 어떤 비싼 목걸이도 부럽지 않겠죠? 네, 바다 유리가 해양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생태계를 좀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바닷가에 그 유리가 많이 있으면은 이제 바다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또 버리지 않고 그걸 한 번 더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으로 활용해서 목걸이를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또 환경을 좀 보존하는 데도 좀 앞장서고 알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다 유리 목걸이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과후 교사로 10년 동안 활동해온 이유미 씨는 2년 전 비로소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공예 활동이 자연을 해치는 것이 많다는 걸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일반적인 공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자연 친화적인 공예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정서에도 이제 공예 활동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공예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나 환경을 생각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고요. 천연 염색이랑 목공이랑 또 가죽 공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버려지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은 이렇게 카드 지갑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열쇠고리 키링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목공에도 이렇게 짜투리 나무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또 공예품을 또 만들어서 재탄생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투리 재료들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환경이 이제 심각한데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까지 또 영향이 점점 더 크게 미쳐지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한 작업을 하다 보니 환경단체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친환경 교육을 하거나 재능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예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버려지는 물건인데 거기에 좀 생명을 불어넣어서 또 예쁜 공예품을 만들었다는 거에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변화돼야지 또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리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또 바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이 바로 그 재능 나눈 수업이 있는 날인가 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바다 유리라는 건데요. 저희가 영종도 바닷가에 가서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예요. 바다 생태계를 얘가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리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환경보호 전도사가 된 유미 씨네요. 바다 유리가 먼지조차 생소했던 주부들이지만 유미 씨의 설명에 집중하고는 한껏 손재주를 뽐내보는데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리셔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만든 바다 유리 목걸이가 더욱 소중하고 예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 하셨는데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뻐. 잘 가보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목걸이 많이 안녕하세요.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바다 유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냐고 하면 비가 와도 괜찮죠? 보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모양도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똑같이 작품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만드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뭐 자원 활용이 된다고 생각도 들고 우리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완성하고 나면 세상에 둘 더 없는 나만의 작품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비로소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유미 씨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환경의 심각성을 좀 알려주고 또 나부터라도 또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또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만들고 또 즐기면서 또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유미 씨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료가 영원히 없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쓰레기와 자투리의 변신은 계속될 겁니다.